뭐 핸드폰에 꽃돼지라고 돼 있는 거고. 뭐야? 꽃돼지? 왜 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이. 아, 머리가 나쁜데. 머리가 나쁜 바람 못 펴. 네. 바람 핀 남자 고쳐 쓰는 거 아니다. 아니 근데 나는 저 나이 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? 아 저거는 약간 어머님들이나 이모들이라면 너 바람 핀 남자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. 경험이 많아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? 그렇지 해주시고 그렇죠. 그리고 이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? 그쵸 경험은 있었죠. 네. 바람 폈다고? 옛날 학창 네. 시절에 학창 대학교 때. 아 CC? 아 CC. 1등이랑 1등 만났나 보다. 같은 과 선배님인데 이제 잘 사귀다가 천천히 이제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났는데 제가 그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를 안 했거든요. 친구가 선배님을 본 것 같대요. 그래서 들어가 봤죠?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. 사귀는 도중에? 네. 사귀는 와중에? 연락은 계속 됐죠. 양다리였던 횟수가 적어졌을 뿐. 아, 양다리네, 핑계로. 양다리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? 그 바람 핀 걸 알았잖아요, 이나 씨. 어떻게 된 거냐? 그 사진만 찍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냐. 그래서 굳이 그때를 믿었었죠. 믿을 수밖에 없지. 뭐. 그리고 또 만났구나. 그리고 또 만났죠. 그리고는 이제 의심이 돼서 계속 물어봤어요. 뭐 핸드폰에 꽃돼지라고 돼 있는 거고. 뭐야? 왜 내가 아니고? 이나는 뭐였는데? 그냥 제 복음명 예린이 이렇게. 어머나. 근데 꽃돼지. 형 꽃돼지 80년대야. 아, 그래요? 오나의 꽃돼지. 7학년대. 꽃사슴. 꽃사슴. 꽃돼지. 꽃돼지 약간. 꽃돼지하고 여기 돼지 이모티콘이 뚱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질투가 안 돼. 누구야? 그러니까 여동생이래요. 여동생. 아 되게 고전적이다. 또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걸렸는 줄 알아요? PC방 같이 갔는데 이제 빠른 이었어가지고 10시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사실 좀 싫은 거예요. 1학년 때? 1학년 때 같이 남자친구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오빠 여자친구래 여동생 있다고 하지 않았냐. PC방 회원 가입을 하면은 맞아 그 주민등록 뜨니까 나이가 뜨니까 나가라고 안 해요. 그래서 해라 그래서 알겠어 하고 동생한테 물어볼게 하는데 그때 꽃돼지가 동생이라고 했는데 동생 이렇게 돼 있는 거. 어머! 아 머리가 나쁜데. 머리가 나쁜 바람 못 펴. 그래서 끝났죠. 그때 꽃돼지가 동생이라면 근데 여기 동생으로 돼 있네 이렇게 따진 거야? 그렇게 얘기했죠. 그랬더니? 그러니까 그 자기 친 여동생이 아니라 그냥 여자 동생이라고 또 이렇게 돌리고 좀 거짓말이 최악이다. 정말 나쁘다가 자기 혼자 무덤 파고 들어갔어요. 아 근데 이나 씨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게 매력이 없었나 보죠. 나는 아까 바람 핀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 고쳐 써봤나 보다. 나도 그렇게 해요. 그래서 연애 경험 좀 있네. 네. 왜냐면 고쳐 써봐야지 저는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고쳐 쓴 건 아니고 아, 고쳐 쓴 거지. 고쳐 쓴 나름대로 거지. 아주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고쳐 믿어주고 거지, 또. 믿어주고. 네,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다 캐물은 게 아니라 단계별로. 심증은 있고 이게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어서 없으니까. 아 그래도 한번 봐주고 넘어가 보자. 파랑 같은데 그게 맞았다. 계속 넘어갔는데 그게 바람이었다. 누나는. 바람 핀 적은 없어요. 아니 당연하지. 아니 당연하지. 내가 그걸 물어보겠어. 아니 너 깜짝 놀릴 떠버려 돼서. 너무 떨렸네. 아니 바람 핀 남자친구 고쳐 써본 적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. 아 없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.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이라면 한 번은 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스릴이 존재하나요? 형, 전 몰라요. 알잖아요. 형,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? 아주 스릴맨이야, 스릴맨. 어쩐지. 여자친구 생기면 아 얘한테 얘 만날 때만이라도 딴짓하지 말아야겠다. 그래서 다른 여자랑 잘 만나긴 하는데 근데 저도 마음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옛날에 다 거의 차였죠, 전. 뭐야, 내가 어디... 구목받았어, 지금. 너무 거짓말처럼. 아니, 와닿지 않은 거 아니, 와닿지 않아. 해바라기인 건 알지. 나 완전 해바라기. 아니, 해바라기인 것 같아요. 그치? 자꾸 너도 알았어? 자꾸 동의를 구해, 왜. 그런 것 같아요. 형한테. 자, 그래. 근데, 뭐야. 사전 인터뷰에 늦은 밤, 옛 연인에게 문자를 보내며 질척거린 적이 있다. 질척이라고 써 있었나요 그때 거기에? 지난주에 헷갈렸어요.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예스를 했어요. 혹시 그분은 아닐 테고 이분이요? 아, 야, 아니야 그거. 어떡해?
저는 화가 나면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자기 혼자 무덤파고 막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냥 거기다 헤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 하고 내 할 말 못하고 끝난 거예요. 그게 분에 차고 분에 차고 분에 차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해야 생각해보니까 내 말을 안 했네?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거의 통보식이었네. 쌍욕을? 야이 미안해요, 오디오 감독님. 오디오 감독님 매주 고생해, 매주. 이게 듣고 돼. 아니, 왜 매주 이러지? 나한테 하는 거니? 오디오 감독님. 그러면 네 분이 운동광이잖아요, 광. 누나야 뭐 유명하고 정원이 형 몸 보면 알고 운동 많이 해요? 네, 저도 하는 편이에요. 배틀 여기서만 운동하는 거 아니야? 거기서 전력 질주 하는 거 말고. 거기서 아니, 전력 질주 하는 거 아니야? 말고. 드라마 쳐다보는 솔직히 많이 못 하는데 태권도 3단 했었는데 네 3단인데 이제 주짓수 도복이 그리워서 도복 입는 느낌이 좋아서 네 그리고 멋있어. 그것도 멋있어요. 뭐 다치지 않게 굳은 살 안 베기게 이렇게 테이핑 하는 거 있잖아요. 아. 그게 멋있어. 그게 멋있어서 괜히 아, 괜히 시작하기 전에 딱 아빠도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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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검도를 옛날에 오랫동안 검도를 했거든. 아~ 그래서 그 학감아의 그 느낌이 있어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지. 약간 거칠거칠해서 두툼한 게 그거 뭐야? 어. 뭐야? 어. 저번에 아 주짓수 훈련 과정. 와 안 봐 안 봐. 어 저 넘어가는 분은 무슨 잘못이야? 되게 와일드한 거 좋아하는 거죠? 네, 저는 와일드한 거 좋아해요. 아, 게임! 네. 게임 때문에 밤잠을 또 못 이룬다네. 그래가지고 무슨 게임이에요? 저는 배틀그라운드. 아, 그게 빠지면은 아주... 그래서 저는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. 와, 빠지면 훅 빠질 걸 아는 것 같은데. 내 와이프가 둘째 낳고 컴퓨터 사주더라고, 집에. 뭐 이거랑 다 사줬어. 아니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 왜 너한테 컴퓨터를 사줘? 몰라 나도 그냥 방에서 컴퓨터 방에 해줬어. 훈훈하다. 나가지 좀 말. 애 보라고 집에 있으라고 붙어 있으라고. 그래. 나이스 내가 죽었지 놈. 대박. 아. 아니 근데 지금 게임할 시간이 있어요? 그 드라마 엄청 잘 되고 있잖아. 다행히 첫 주연작에 20%를 찍어서 아, 진짜 쉽지 않은 일 생각하고. 우리 프로그램의 10배네요, 시청률이. 10배야? 어. 아, 왜 그래. 대박. 아니, 이런 건 난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거 감추지 말라고 구성의 선생님께서. 그래? 그럼요, 감추는 그러면은, 거는. 네.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할게. 12배 정도 돼요. 이거 아직 안 되나요? 입에 배틀그라운드 달고 사니까 저희 스텝이랑 동료 배우분들이 서 자기 아. 게임 플레이 얘기해주면서 그거에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. 아, 마치 게임 방송 보듯이. 아,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. 이러면서. 핸드폰으로도 하지 않나? 근데. 아, 맞아요. 그쵸. 성이 안 차, 네. 성이 안 차. 그치, 입에 있어야지. 아니 이나는 진짜 술 먹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줘. 한 번도 안 봤어요. 왜냐하면 같이 갔다 와서도 전체식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절대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더라고요. 술을 못 먹는 거야. 오빠가 가고 나서 마셨어요. 제가 늦게 갔잖아요. 아 그래서 그랬어? 아니 얼굴은 보고 갔는데 제가 취해서 먼저 도망갔거든요.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. 자기가 진짜 이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술을 먹고 그냥 영양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술 먹는 뭐 그런 스타일 아니야? 약간 여자 김종민 형 느낌. 아니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술 마시다가.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다 받아 마셔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. 조금 잘못 배워가지고. 어렸을 때. 네, 그러니까 21살 때. 그래서 다 받아 마시고 화장실 가야겠다. 고비를 잘 넘겼다. 한 잔씩 다 받았다 해서 일어나자마자 뒤로 거꾸로 와, 큰일 났군요. 네. 너무 창피해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때 계속 못 일어난 척했지? 챙길만 하다 네. 나르시아 누나는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술 마시다가 쓰러지지? 쟤 모래는 거야?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나가 또 뭐 술하고 안주 추천한다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컴온! 우리 그럼 술 먹자, 이거. 마셔도 돼요? 술을 이거 직접 안 먹어? 네, 제가 또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래요? 네. 세 번 따르는 방법이 있거든요? 그러면 더 거품이 쫀득쫀득해져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한 번 따를 때 한 80%? 살짝 기다리면 아, 진짜? 기다리면 이해하고 오케이, 스테이 이렇게 먹는 거구나. 아. 이번엔 또 그냥 편안하게 따라주세요. 지금 나르시아 누나 죄송해요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제
느낌이 달라. 이렇게 먹으면 스토리가 있으면은 음식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더 맛있게.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. 그래서 뭐든지. 아 정말요? 자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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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사 없어요 오늘? 제가 좀 건배사. 그래, 그래, 그래. 네. 올 여름 더욱 더 건강하고 섹시하게. 세상에. 와.